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28일, 한국은 29일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임박한 종말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면서 종말에 있을 삼각 동맹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조선.com에서 본 사진 그리고 헤드라인입니다. 에르도안 터키에, 뭐 보통 터키 대통령이 30년 집권을 할 수 있느냐 혹은 못하느냐, 그 대선 결선 투표가 벌써 이미 끝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르도안이 이기게 되면은 중공과 러시아는 웃고 서방 미국은 씁쓸음하고, 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르도안은 20년 동안 수상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 집권하면서 독재를 해왔고, 특별히 그 이슬람 신자들이 많은데 그들의 표를 구하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도 아주 독실한 모습을 보여서 에르도안이 그 독재하면서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고, 독재자들은 이제 끼리끼리 모이니까요. 네. 러시아도 그렇고, 그래서 가까워지고 미국과 서방과 멀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터키가 계속해서 뉴스에 떠오르고, 또 이 러시아가 이건 뭐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 소식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 전문가들 하는 얘기에 의하면 이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 군대가 아주 막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또 뭐 약해졌느냐? 어제 제가 또 읽어본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에 의하면 러시아 역시 이번 전쟁 때문에 막강한 군대가 되었다. 뭐 서로 싸우다가 보니까 뭐 경험도 많아지고, 하여간에 러시아가 지금 계속 뉴스에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지금 잠깐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란이 지금 핵무기를 만들려고 아마 북한의 도움을 곧 받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사일 기술은 북한에 주고 핵폭탄 만드는 건 아마 이란이 뭐 점진적으로 좀 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란이 그 요새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이란이 계속해서 이 핵무기 미사일 때문에 이 언론에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 러시아, 이란은 계속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성경은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가 삼각 동맹을 벌여서 나중에 저 남부에 있는 동맹군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을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일어날 대규모의 전쟁이 에스겔 38, 39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세 원을 제가 표시해 놓았습니다. 맨 위에는 러시아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터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약간 내려온데 동그라미 안에 거기에는 이제 이란입니다. 지금 이 러시아, 이란, 터키가 매우 가까워지고 삼각 동맹이 점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한 70여 년 전에 독립을 하면서 지난 세기에 굉장히 예언의 말씀이 많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이 세기를 살아가면서 야, 정말 이번 이 세기는
21세기는 인류의 종말을 구하는 때가 아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문가들일수록 더 그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까요. 모르면 뭐 그냥 무심할 수 있지만 아니까요. 이 세 나라, 러시아, 이란, 터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전에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고, 그래서 제국의 영광을 저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다시 이런 그 이 영광스러운 제국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야망이 이 세 국가에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란의 옛날 이름이 페르시아입니다. 주전 550년에서 331년경에 그 중근동의 그 어마어마한 땅을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했습니다. 지금의 이란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터키의 전신인 오토만 제국이 주후 1299년에서 1923년 뭐 거의 700년을 그렇게 또 중근동을 또 지배했습니다. 러시아 제국이 1721년에서 1917년까지 그 광대한 영토를 확장하면서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명, 공산혁명 때문에 소비에트 제국이 들어서는데 그때가 1917년에서 1991년 망할 때까지. 보십시오. 세 나라가 다 과거에 아주 화려한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Foreign이 두 개가 잘못 들어갔습니다만 Foreign Policy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그 외교 전문 잡지가 있죠. 거기에서 불가피한 삼두정치, 삼두정치는 이 러시아, 이란, 터키를 여기 가리키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네. 달리 얘기하면 불가피한 삼각동맹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컨버세이션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은 왜 자연적인 동맹인가? 그들은 왜 자연적으로 동맹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그 헤드라인이 있었고요. 또 미들리스트 브리핑이라고 하는 데에는 시리아와 러시아, 터키, 이란 이 삼각동맹, 시리아와 이 삼각동맹의 복잡한 전략 지정학적 게임, 이런 이 제하의 글이 또 나왔습니다. 우린 이 세 나라가 삼각동맹을 이 최근에 아주 점점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에 러시아, 이란, 터키 이 삼각동맹이 미국은 배제하고 시리아를 놓고 의논하기 위해 저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최근에 이 세계 언론은 이 삼각동맹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삼각동맹의 출현은 성경의 종말의 예언과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박한 종말이라고 하는 시리즈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나라가 그 삼국동맹이 점점점 결속이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시리아 전쟁 때문입니다. 터키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나토의 회원이기도 하지만 러시아 쪽으로 자꾸만 이동을 해갑니다. 서방에서 러시아로. 이란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러시아와 더 밀착을 합니다. 이 삼각동맹이 점점 더 견고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Red Square, 그 러시아의 그 붉은 광장이라고 그러죠. 네, 여기에서 대형 스크린을 가지고 푸틴이 지금 아주 열변을 토하고 그 앞에 그냥 뒷발을든 러시아 사람들이 쫙 도열해서 함께 미팅을 하고 있는 것을 대회를 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아주 치솟고 있습니다. 1917년 러시아의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제국을
1991년 망할 때까지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땅에 자원에 거기에다 핵무기가 세계에서 제일 아주 그 많은 핵무기 최강국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최강국 한때는 미국을 능가한 때가 있었습니다. 경제도 미국 다음에 경제대국 그리고 이 건드린 이 복속시킨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이것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공산주의는 이제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구나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쾌재를 부를 때 바로 9년 후에 이 사람 굉장히 젊게 보이죠. 푸틴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기 시작해서 푸틴이 이제는 간땡이가 커졌습니다. 소비에트 제국 그것을 능가하는 제국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GDP는 뭐 지금 세계 11위 한국의 다음에 있고요. 구매력은 세계의 6위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근데 한국보다 구매력 GDP가 뒤졌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얕잡아 볼 수가 없죠.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 그 어마어마한 천연가스에 또 그 석유에 네. 오일 천연가스의 생산 강국입니다. 이거 가지고 완전히 유럽을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의 미네랄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 그럴 수밖에 11개의 타임존이 있는 시간대가 있는 나라가 이 세계에 여기밖에 더 있습니까? 공인된 핵무기 국가로서 최대의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제2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세계 제2위의 군사 강국입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중공 3위죠. 핵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다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세계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 푸틴이 강력한 독재를 하는데 이 사람이 2036년까지 집권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독재를 2036년까지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우리가 정말 모든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터키가 지금 밀접한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신형 공대지 미사일을 지대공 미사일을 S-400 최신 지대공 미사일을 팔았고 터키가 이것을 구입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이 분노했죠. 이게 트럼프 행정부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그 당시 미 대통령과 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뭐 브로맨스라고 할 정도로 둘 사이가 아주 가깝고 좋았는데 이것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 터키에 제재를 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러시아와 이란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란 상공을 날고 있는 러시아의 비행기들입니다. 이란에 러시아가 공군기지를 건설할 수 있게 러시아가 허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초의 일입니다. 여기에서 전폭기들이 떠가지고 폭격기들이 떠가지고 시리아의 반군을 공격하는데 여기에서 이란에서 또 뭐 그 러시아에서 비행기가 날아오는 것보다 이란의 기지에서 오게 되면 훨씬 더 연료를 줄이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할 수가 있죠. 그리고 러시아와 이란이 무역이 작년에 2022년에 무려 36.4%가 증가해서 곧 40억 불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두 나라가 경제, 여행, 외교 이런 분야에서 조약을 체결하고 지금 그것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푸틴이 한 말이 이란과 우리 러시아는 500년 이상의 외교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렇게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란의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 장래. 근데 그것은 이 성경으로 볼 때 그 예언적으로 볼 때 그 장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은 세계에서 지금 제일 위험한 나라입니다. 넘버원 테러 수출국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위험한 나라가 바로 이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위험하냐?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도 있지만 이 사람이 12번째 이맘인데 이 사람은 구세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슬렘들에게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모슬렘은 12번째 이맘이 올 것을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재림과 마찬가지 사건이에요. 이 12번째 이맘은 900년경에 사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젊은 이 이맘이. 이맘은 이제 모슬렘의 종교적인 지도자를 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 그 교리가 퍼져나갔는가 하면은 12번째 이맘이 올 때가 임박했다. 그가 오게 되면은 세계를 모슬렘이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세계에 우리 성경에 우리가 믿는 바처럼 천년 왕국 같은 것이 와가지고 그때에는 세계의 평화, 세계의 정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꼭 우리 성경을 베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맘을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팽창 정책을 추구한다. 막 정복하고 막 이렇게 자기들이 그 미국이 멸망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그 모슬렘의 이상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피바다가 돼야 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종교입니까? 이라는 자신의 군대 또 하수인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 중동에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빨간 이 큰 동그라미 원은 이란 지역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검정색 점이 저 밑에까지 해서 다섯 군데 있지 않습니까? 레바논 맨 왼쪽에, 예멘 맨 밑에, 팔레스타인 서쪽에서 두 번째 아래, 시리아 바로 레바논 옆에, 그리고 또 맨 오른쪽에 점, 검정색 점, 이라크입니다. 이 다섯 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들이 다 뭐 레바논 뭐 이런 나라들이 다 통치하지만 그걸 지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통해 하수인을 통해 레바논에는 지금 보시는 이 헤즈볼라라고 하는 이 테러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뭐 헤즈볼라는 정치인들도 내고요. 헤즈볼라는 무장한 상태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레바논 안에 뭐 하나의 국가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바로 위에 레바논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머리 부분을 공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이들이 지금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여기에 공을 많이 들이죠. 이스라엘의 머리 위를 그냥 칠 수 있는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테헤란, 이란의 수도 테헤란으로부터 제가 이 화살표를 노란 화살표를 보여드렸죠. 지중해가 이제 왼쪽에 그 파란 부분이 지중해죠. 거기까지 직통으로 그렇게 루트를 길을 뭐 고속도로 같은 걸 그 만드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야심적인 것은 미국도 멸망시키겠다고 하고 있고요. 왜? 12번째 이맘이 와야 되니까. 그래야 세상에 자기들이 원하는 파라다이스가 낙원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이 이제 테헤란에서부터 지중해까지 직통 루트를 12번째 이맘이 오기 전에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굉장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종교적으로 우리가 전에 이 그 일본이 일본 제국이 그때 미국과 싸움을 하면서 이 그 가미카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살 공격대 특공대. 왜냐하면은 그때 그
이 종교적인 것을 신도교를 심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전체 그 일본 사회 전체가 완전히 이 그 미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천황을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도 좋다. 여기 지금 이 이란이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 광신을 가지고 세계 정복을 지금 꿈꾸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군대는 여기는 이제 이란은 시아파니까 시아파 군대,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란 정규군이 들어가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들어가고 예멘 밑에 그 후티 반군이 거기에 들어가고 또 PMP라고 아마 이게 popular military force인가 그럴 겁니다. 네. 어떤 한 군대 조직이고 또 시리아와 이라크 안에 있는 시아파 군대 군 조직 이런 것들을 이제 동원해서 지금 이 일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란 옆에 이라크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시리아가 또 있죠. 레바논이 있죠. 이게 다 지금 다 맘대로 이제 주무르고 있는 겁니다. 이란이요. 이 일이 굉장히 지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란이 계속 팽창 정책을 할 때 무엇을 하느냐 하면 혼란한 틈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을 전에 하는 것보다 지금 배 이상을 쏟아붓고 지금 그렇게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란 자체는 국제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종교적 광신에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이건 종교적인 광신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거니까 국민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 무장단체, 이 테러단체에게 이란은 매년 무려 1억 불에서 2억 불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라크 안에 있는 시아파 민병대에게 이란이 매년 1억 불에서 2억 불을 또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레바논, 여기는 시리아, 돈을 가지고 군 조직에다가 계속 돈을 주니까 이게 팽창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그 가자 뭐 지구 뭐 그런데 말이죠. 네, 지중해 붙어 있는. 네. 이건 이스라엘로 볼 때는 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 팔레스타인 그뿐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영토 안에 또 이 팔레스타인이 그 영토가 또 양쪽으로 돼 있죠. 지중해 붙어 있는 거하고 중앙에 있는 거하고 이 팔레스타인 이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가자 여기에 하마스가 있는데 전에 여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그냥 그 때려 부셔가지고 다 이쪽으로 좀 와 있습니다. 여기 하마스. 이란이 매년 1억 불에서 2억 5천만 불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그 머리 위에 헤즈볼라가 있고 레바논에 또 이 목 부분에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돈을 주면서 이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멘의 그 후티 반군에게 이란이 매년 1천만 불에서 2,500만 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그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다섯 개의 나라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시리아에는 그 정규군 그리고 민병대에게 이란이 시리아 전쟁이 시작된 5년 첫 5년 동안에 매년 30억 불에서 50억 불을 지원했습니다. 얼마나 팽창 정책에 이들이 그냥 골몰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쫙 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그 머리 위에 이 고속도로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도로죠. 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왜?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12번째 이맘이 오고 그때 낙원의 세상이 온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광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12번째 이맘에 대한 그 극단적 신앙 때문에 지금 이란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수상이 위에 Designing Nuclear Weapons 이
이란이 핵무기를 어떻게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가를 도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히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그냥 비행기들을 날려가지고 뭐 낮게 날려가지고 그다음에 그 이란의 핵 그 시설들을 폭격하고 뭐 그런 것 위협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란에서 너희들 이스라엘 우리 와서 폭격하면 우리 핵시설 폭격하면 우린 너희 제2의 도시인 텔라비브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버리겠다고 이렇게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쉽게 끝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네, 종교적 광신으로 목숨을 건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란이 오바마 때 핵동결을 한 것 때문에 대가를 받았는데 무려 1천억 불 이상을 거기에다가 이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이란이 그 1천억 불 정도의 그 이상의 자산이 미국에 묶여 있었는데 오바마가 그걸 풀어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오바마를 통해서 지금 여기 이란에게 들어가서 이란이 그걸 가지고 뭐합니까? 계속 히즈볼라, 하마스, 뭐 예멘 푸티 반군 뭐 다 테러 단체에 돈을 줘가지고 테러가 점점 극성을 떠는 진짜 아주 정말 세계 평화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오바마 행정부가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보게 되면 아, 종말의 때에 대한 어떤 하나의 단계 가운데 하나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란이 미사일을 좀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젠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왜 그렇게 하는가? 핵탄도 미사일을 하기 위해서 그게 최종적인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왼쪽에 위에 이렇게 그 이란의 미사일이 있는 걸 보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노란 동그라미 안에 보면은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건 이란 글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건 뭐라고 써 있냐면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Death to Israel. 그걸 거기다 써놨어요. 이란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히브리어로 써붙여놔서 이게 떨어지면 물론 이게 이스라엘로 떨어지는 거죠. 이런 미사일을 지금 계속해서 이 나라는 광적이에요. 사탄이 정말 이 나라를 꽉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 아 하나님의 이런 그 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네, 이 12번째 이맘은 이름이 무하마드 알마디라고 하는데 오게 되면은 세계적으로 모슬렘이 승리하고 의롭고 평화로운 그런 정의로운 세상이 온다. 이렇게 믿으니까 이건 뭐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12번째 이맘이 올 때에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오시는데 그들은 이 예수는 무슬림으로서 오는 것이다. 무슬림 예수가 함께 오는데 무슬림 예수는 뭐 여기에 그 이 이맘 12번째 이맘과 동격도 아니고 그 하수인이 돼서 온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 12번째 이맘과 무슬림이 된 그 이슬람 신자가 된 이 예수 함께 와서 세계의 인구를 60% 80%를 다 죽이는데 특별히 이제 이슬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세계 60%에서 80%를 죽인다고 하니 이게 다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해서 이렇게 그 다 카피해서 자기들이 이런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란이 그렇게 발동이 걸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번째 이맘이 오려면 큰 사탄 미국은 사라져야 되고 작은 사탄 이스라엘은 사라져야 한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12번째 이맘이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에 구세주가 오려면 길을 예비해라. 그것은 큰 사탄 미국을 죽이고 작은 사탄 이스라엘을 죽여라. 세상의 이론이 어떻게 세상이 앞으로 편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란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우리 종말의 그 상황과 아주 유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빨간 동그라미 안에 이란이 있습니다. 그 위에 중앙에 노란 동그라미 안에 러시아가 있고 그 옆에 동그라미 안에 터키가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과 이 앞으로 성경에서 말씀한 이 종말이 그 상황이 얼마나 유사한지 말이죠. 그래서 이 예언학자들은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란을 떠나서 터키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터키의 현재 그리고 터키의 예언적인 장래. 터키의 전신인 오토만 제국이 여기 제가 빨간정의 동그라미를 그르는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을 오토만 제국이 400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저기 뭐 이렇게 갈색 뭐 이런 갈색 계통의 거기가 다 오토만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1923년에 터키 공화국이 창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의회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온 것이 이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2003년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에르도안이 총리에 취임한 이후부터 터키는 급작스럽게 의회가 아니라 여기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이 독재하는 권위주의 그런 그 세상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6년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명목으로 진압작전을 무섭게 펼쳐서 경찰 군대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방의 어떤 전문가들은 이거는 의도적으로 쿠데타 만들어놓고 그걸 진압해서 그렇게 그 경찰 군대를 장악한 정치적 사건이었다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국민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조항을 만들어서 그 국민 투표가 뭐 51.몇 퍼센트인가 근소한 차이로 그 이겨가지고 에르도안이 대통령 권한을 극대화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언론이 지금 완전히 통제가 되어 있고요. 경제도 뭐 그렇고 모든 게 다 완전히 에르도안이 하자는 대로 지금 다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화폐 가치도 많이 떨어져 있고 에르도안이 오늘 이제 여러분 그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여러분 가운데 아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체크를 안 해봤는데 에르도안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이건 뭐 경제적으로 네 그 나빠지는 네 그리고 서방과 멀어지고 러시아로 가까이 가는 앞으로 10년을 더 집권하니 얼마나 나빠지게 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르도안이 된 다음에 러시아와 이란과의 관계를 강화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관계는 아주 악화되는 분수령을 이 사람 때 맞아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는 연설 때 이야기했습니다. 메카는 정복이다. 살라딘은 정복이다. 살라딘 전에 아주 그 이슬람의 아주 그냥 그 최고의 장수가 있어서 십자군 전쟁할 때 아주 굉장히 많이 십자군 타격을 입히고 십자군 많이 죽이고 아주 모슬렘들에게는 살라딘은 이건 뭐 아주 그들의 이순신 같은 존재예요. 살라딘은 정복이다. 그것은 이슬람기를 예루살렘에 다시 꽂는 것이다. 이게 정복이라는 얘기예요. 메메드 2세의 유산은 정복이다. 계속 정복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정복하는 거. 정복은 또한 터키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뜻한다. 이스라엘 정복해야 터키가 회복된다니. 예루살렘은 우리를 단결시키는 심볼 상징이다.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거룩한 도시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알라신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은 항상 크루드족과 터키와 아랍과 무슬림에게 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살라딘의 이름을 선택했다. 이 사람 참 살라딘 얘기를 하니까 서방의 전문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바로 자기가 살라딘인 줄 착각을 하고 있다. 살라딘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해방시켜라. 불행하게도 우리 무슬림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한다는 목표를 잃어버렸다. 우리의 눈물은 얼어버려서 우리의 눈을 멀게 했고 우리의 심장은 예루살렘을 위해
뛰도록 고동치도록 운명 지어져 있지만 그 대신에 지금 우리는 경쟁에, 그러니까 무슬림 국가들끼리 경쟁에 빠져서 서로 간에 전쟁 상태 중에 있다. 그러니까 에르도안은 지금 뭘 하느냐 하면 이 무슬림들을 향해서 이스라엘과 뭐 계속 아랍과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지하도 행진, 그러니까 성전, 전쟁을,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것, 거기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르도안이. 세계의 모든 무슬림은 알 악사 모스크를 뒤덮어버려야 한다. 알 악사는 그 황금, 예루살렘의 황금돔 그 모스크 바로 옆에 있는 게 또 다른 모스크가 있는데 더 큰 규모의 그 알 악사 그 모스크 거기를 뒤덮어버려야 된다. 우리가 그냥 몰려가서 그냥 바다 물결처럼 몰려가서 모슬렘들이 여기를 점령해야 된다. 예루살렘이 매일 점령 상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의해서 통치되는 점령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모슬렘을 향한 모욕이다. 이렇게 연설합니다. 이 사람이 또 연설을 잘해요. 이 사람이 아주 이 선거의 귀재라고 합니다. 지금 뭐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지금 어렵고 지난번에 2월 달에 대지진 나서 5만 명 이상이 죽고 이재민들이 수백만 명이 발생하고 이러는 가운데에도 그 선거에서 이긴다고 그러니 이 연설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인화 시도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터키의 현재 앞으로 성경에 말씀한 이 예언의 종말의 때와 참 유사하지 않습니까? 러시아를 중심으로 왼쪽에 빨간 원안에 터키와 또 오른쪽에 좀 밑에 노란 원안에 이란이 삼각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종말의 상황과 아주 우리가 동일한 것을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뭐 야 종말이 왔네 이러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독립한 거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예언학자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70여 년 전에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하고 난 그것은 이 종말의 예언에 있어서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얘기하죠. 슈퍼 그 예언이 성취됐다고 보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그 이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는 종말 가는 열차가 이제는 정말 출발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EU라든가 또 나토라든가 이런 그 서방이 이제 그 하나의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지난번에 네 세력을 제가 동서남북방 세력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이때가 성경에 말씀한 종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품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찰스 라일리 박사님입니다. 유명한 달라스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있으면서 그가 1981년이면 지금부터 한 42년 전이 되죠. 42년 전에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톨킨은 서방의 궤도에서 벗어나서 러시아의 지배권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터키가 그때는 서방과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 미군 이 공군 기지들이 터키 안에 있으면서 정찰기들을 이제 뛰어보낼 때 이 그 러시아로 뛰어보낼 때 그때는 이제 소비에트 공화국이니까 여기서 막 하고 굉장히 터키가 중요한 전진 기지가 되어 있는데 서방과 가까웠어요. 근데 에르도안이 이렇게 집권하고 난 다음에 특히 서방의 궤도에서 벗어나 러시아의 지배권 안으로 들어왔죠. 여기 지금 42년 전에 예언처럼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이처럼 터키를 서방에서 멀어지게 해서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그 일이 무엇이 그렇게 촉발시킬지 우리는 지금 모른다. 그러나 결국 터키는 러시아와 그 러시아의 동맹국들과 나란히 서게 될 것이다. 그 동맹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란도 마찬가지나 이란 역시 다가오는 전쟁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죠.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7년 환란기에 일어난 대규모의 전쟁, 거기에서 러시아의 동맹국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아니 이분이 뭐라고 이런 이때는 러시아하고 이란이 가깝지도 않았어요. 아니 뭐 정치 분석과 같이 얘기를 하네. 근데 그보다 훨씬 정확하게 족집게처럼 얘기를 하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전에 42년 전에 찰스 라일리 박사가 그 말한 그 내용이 42년 후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완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곧 시작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이 녹색의 이 거대한 이 땅덩어리는 중앙아시아 지역입니다. 성경은 여기를 마곡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중앙아시아 땅에 있는 로스 러시아와 메섹과 두발 터키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네, 여기 아마 푸틴인지 혹은 푸틴이 후대의 누구일지 네, 푸틴과 같은 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 러시아와 메섹 두발 터키 왕 고가 여기 지금 이 러시아의 이 대통령인 푸틴이나 혹은 그 이후에 누군가 이런 사람이 러시아의 지도자가 고기입니다.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어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네 온 군대를 온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전체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장패와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뭐 미사일이나 탱크나 뭐 완전 그 이 무장을 하고 철저히 무장하고 온 군대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러시아와 함께한 동맹국 바사 이란과 그 수단과 붓 리비아 혹은 알제리 혹은 튀니지까지 포함해서 고멜 터키와 그 모든 군대와 북쪽 끝의 도갈마 터키 족속과 그 모든 군대 곧 많은 사람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고기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황폐했던 땅 오래 황폐했던 땅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게 100년 됐습니다. 100년 전부터 세계 전역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자기들의 땅 여기 하이파 평화롭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는데 이방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지금 때입니다.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대규모 전쟁이 될 걸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되겠는가.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렇게 이미 우리를 위해 말씀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셨으면 오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또 새로운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시니까요. 은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넘치시는 모든 은혜로 여기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께 헌신하는 사랑하는 회원들 한 분 한 분들 위해 그렇게 충만하게 충만하게 그들의 생애 동안에 또는 가깝게는 이번 주간 동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분들이 이 축복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정보를 통해서 또 페이펠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